지금 어떤 이제 우리의 시청 오도짜세 시청자분이 주신 아카트란 초보자를 위한 아카트란 빌드라는 걸 짜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운이 좋게도 무기가 바로 필요한 축복이 두 개가 나왔네. 헤드헌터랑 임페르누스가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매니악 추가 데미지랑 치명 확률 특전을 우선적으로 붙여달라. 매니악을 붙였고 이 인원 센스도 없어. 반성하시고 빨리 황제 폐하께 축제하는 의미로 11조를 내십. 그래서 4명이 왔는데 그냥 어려운 거 갑시다. 4명 왔는데. 고민 또 쇼크 트루프 건틀리 메탈 펩인데 그냥 4명 그냥 이거 말고 어려운 거 가시죠. 어려운 거 갑시다. 어려운 거 이거 말고 그냥 화끈하게 그냥 갑시다. 그거 소용돌이 갑시다. 소용돌이 화끈하게 소용돌이. 물론 저것도 어렵긴 하지만은 더 어려운 거 있잖아요. 소용돌이 가시죠. 다 초대 제가 초대 보낼게요. 내가 참가하면 되겠지. 제가 들어갈게요, 그냥. 소용돌이 갑시다. You're off to manufacture on HL1736, where the heretics are preparing to send out a supply. 아, 지금 올 근접이야?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소용돌이 올 근접이면은 그래, 그냥 이게 낫겠다. 보쇼기. 올 근접이라고 소용돌이 조건 중에 올 근접 붙으면은 근접전만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면. 일단 이게 아카트란이기 때문에 일단 아카트란 우리 시청자님 선의원님이 알려주신 그런 걸로 지금 아카트란 2번 무기 2번 패턴 무기 그리고 카타찬 4번 패턴 무기로 그다음 뭐 여러가지 짜잔한 스탯들 맞춰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죠. 과연 어떤 성능일까? 괜찮은 성능일까? 봅시다. 괜찮다고 싶으시 생각되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스택 공개했죠? 아, 왜, 씨발! 시작부터 화끈한 환영식. 체력, 장난 아니네. 체력 걸레 작근. 괜찮습니다. 역시 아카트라는 시원하게 쏴주는 맛이 좋죠. 아 씨발! 아, 뭐한대 맞았는데 갑자기 죽네. 어이가 없네. 걔 버그 아니야?
씨발 깜짝이야. 미친 새끼 옆에서 아 씨발 아 옆에서 나왔네 걔. 좋습니다. 일단 지금 딱 이거 이 빌드에서 딱 처음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다면은 일단 탄이 잘 안 떨어지네요. 일단은 탄의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일단 좋네요. 이번 빌드 일단 딱 그거는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또 다른 느껴지는 게 있다면은 일단은 모든 적단한테 다 일단 데미지가 잘 붙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씨발! 야, 진짜 총을 진짜 이렇게 시원하게 쏴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긴 해. 그거는 진짜 확실히 좋네요. 아 씨발! 오늘따라 운이 안 좋네. 오늘따라 좀 운이 안 좋네요. 어, 샀다. 와, 간신히 살았구만. 좋습니다. 아, 역시 키테님.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분. 와, 저분 재수도 없 진짜. 씨발. 아, 씨발. 아, 치지직 렉 걸려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치지직 렉 걸리면 그냥 넘어오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렉 걸리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크타이드 서버가 안 좋으면 렉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오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바로 제 게임 갑시다. 일단, 첫 번째 판은 솔직히 손이 좀 덜 풀리고 운도 좀 안 좋았다. 사실 두 번째 판이 이제 진짜 게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판부터 제대로 한번 가보죠. 근데 어제는 치치직 렉 없었잖아요, 그쵸? 어제는 치치직 렉 없이 잘 됐었는데, 공시 성출. 왜 이번엔 렉이 걸릴까? 모르겠고. 알 수가 없다. 와, 그나저나 웃기네. 제가 딱 저 김치님 딱 구했는데, 구하자마자 몸 머리를 딱 일으켜 세우자마자 다시 그냥 머리 망치, 크러셔 망치 맞고 다시 고꾸라짐. 진짜 재수도 없다. 와, 이거를 구해준 사람 탓하네. 어? 본인이 딱 구했으면 본인이 알아서 딱 피해야지. 어? 구해준 사람을 탓하네. 구해준 사람을 탓하다니. 완전 이거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수준이네. 와, 이거 참 너무하는구만. 에? 이래서 오크 플레이어와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어? 본인에서 피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야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냅뒀으면 어차피 죽었을 거. 어? 구하는 게 맞죠. 에? 어차피 그냥 구했으면 죽었을 텐데, 100%. 내가 그걸 다 뚫고 그걸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크러셔 딸랑 한 마리만 있는 거면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크러셔 딸랑 한 마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 상황에? 아닌데요. 다른 거 주변에 엄청 많았잖아요. 뒤에 거기서 이제 그 뭐냐 트래퍼 두 마리 오고 뒤에는 화염방사 기병 오고 그리고 뭐냐 폭스 버스터도 오고 뒤에 엄청나게 많았구만. 그거 다 처리하고 크러셔까지 처치하면서 내가 다 그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테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보시죠. 피테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죽은 자의 탓이네. 생각할까? 누운 당신 탓이네. 왜 누웠습니까? 왜 누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구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죠? 당신 탓이네. 당신 탓. 어? 당신 탓이네. 누운 당신 탓이네. 왜 제가 잘못했다고 치고 제가 잘못을 하게 만든 당신의 탓이네요. 뭐 잘못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당신의 탓이네. 회개하세요. 빨리 황제 폐하께 회개하시고 반성하세요. 아 저 기잠눌렀다. 에이스 빨리. 아 기잠눌렀다.
근데 전파는 그냥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약간 지금 손이 안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기랑 이런 전반적인 것에 좀 이게 처음 써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숙하지가 않았어. 이번 판 이제 제대로 할게요. 이번 판 제가 그냥 날라다녀 보겠습니다. 지금 손 다 풀렸어요. 지금 황제 폐하의 은총과 황제 폐하의 가이드가 The Emperor guides me here to victory. 황제 폐하께서 저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 제대로 한 번도 안 쓰러지고 한번 이번 판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쓰러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 선희연님께서 추천하시고 해주신 이 아카트란 빌드도 깔끔하게 이겨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뛰어나와 깜짝 놀랐네. 아 근데 확실히 이 아카트란 라스건 장점이 시원시원하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이 빌드를 하니까 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시원시원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 무기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싸주는 맛이 있어야 돼. 아, 씨발! 아, 그냥 튀자, 튀자. 아, 그냥 튀자. 들어와서 싸우는, 들어오니까 피합시다, 그냥. 들어와서 피한다, 내가. 씨발! 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저도 모르게 그만 좋지 않은 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씨발. 아, 이런 그지 같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만 생각을 하자. 지금, 우리 싸우자. 총알이 계속 그대로야. 총알이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네. 확실히 총알을 마구잡이로 쓰시는 건 좋다. 총알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미친놈 마냥 쏘고 있는데 총알이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네요. 지금 다른 빌드였으면 총알 벌써 바닥나고 이렇게 쏘면 벌써 바닥났을 텐데 지금 아직도 600대야 총알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번 판 아직 쓰러지지 않았죠?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네, 양보합시다. 드세요. 드세요. 잘하시는 분 드세요. 저는 실력으로 살아남겠습니다. 실력으로 살아남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뭐야 안 드셨어? 그럼 내가 먹을게요. 아 점점점점 뭐 괜찮습니다. 뭐 한국이니까 뭐 양보해드리죠 뭐. 내가 먹으려고 했지만 오그린 분이 맞아 뭐 드셨군요. 살짝 당황했다. 아, 씨발.
이거는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잠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왔다. 나왔어요. 여기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죽었던 그 구간이네요. 진짜 개 막 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총알이 소모 안 되는 건 진짜 확실히 좋다. 이거는 빌드가 엄청 총알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총알적인 총알 보급 면에서는 진짜 좋긴 하다. 아 씨발. 중간 구간까지 왔어요. 일단 탄약은 진짜 확실히 너무나도 좋습니다. 탄약을 진짜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쏘는데 이렇게 소모가 적다? 이거는 확실히 엄청난 애견이에요. 이건 진짜.
이런 건 은신해주고 하면은 개꿀이죠. 이렇게 하면은 개꿀이죠. 이거는. 씨발 뭐야? 왜 뭐야? 아 씨발 뭐야? 아, 이 안 일어 나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뭐 버그인가? 개옥가당이네. 뭐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개옥가당이. 아, 감사합니다. 누가 부패 무력 써줬네요. 일단 칼 성능도 좋다. 칼도 뭔가 썰든 써는 맛이 부드럽군요. 평소에는 이제 단단한 두부를 써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순두부 써는 느낌이 드는군요. 재수가 없었다. 아, 스바 스냅 어디야?
뭐야? 아, 씨발! 으악, 씨발! 깜짝 놀랐네, 씨. 거기서 갑자기 터지면서 튀어나왔네. 레이저 몽둥이지. 먼 미래의 테마 엑소시즘은 물리죠. 레이저 물리 치료. 레이저 물리 테마 치료. 여기서 튀어나왔군요. 시원시원하게 썼다 진짜. 역대급으로 시원하게 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 빌드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빌드 짜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시원시원하게 마구잡이로 쏘는 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 빌드 추천드립니다. 좋네요. 좋네요 정말. 밑에서 기어나오는 거 봐. 무슨 구더기만. 여기서 기어나오는 거 봐. 가만 보면 적들이 등장하는 모션이 확실히 이게 예전에 레프트 포데드나 이런 게임들 생각해보면은 정말 많이 발전하긴 했어. 아케이드 역시 그래도. 그래도 이제 나중에 나온 게임이 확실히 그래가지고. 아, 쓰바 이렇게 재수가 없네.
보스 나왔다. 미니 보스 나 중간 보스 나왔네. 아 씨발 구더기처럼 나온 거. 와 구멍에서 이 구멍이 나올 땐 닫혀 있거든. 아 나오기 전엔 닫혀 있는데 나올 때 되면 열려가요. 열려가지고 저게 와 깜깜한 거지. 방심할 수가 없어 이 게임. 그래 어디서 갑자기 어떻게 또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저런 구멍이나 문들은 기본적으로 저기 저런 데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다크타이드의 잘 만든 점 중에 하나. 끝. GG. 지금까지 보아왔던 주인장의 닥터 플레이 중 가장 제 목캐내기에 가까운 플레이였소. 도네이션 감사합니다.